당초 오늘 투표는 마스크를 쓰게 하고 또 1m씩 거리 두기를 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가봤더니 우왕좌왕하는 곳이 많았습니다. 마스크 착용 지침에도 혼선이 있었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린 경우는 거리 두기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태영 기자가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. 김포에 사는 A씨는 오늘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.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현장 따로 선관위 따로 정해지지 않은 지침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.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어떤 투표소는 마스크 없인 입장이 안 된다고 했고 마스크 안 사는 미착용자를 위해 마스크를 비치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. 투표소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이 달라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. 선관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1m 간격 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안내선이 무색하게 밀착한 상태로 줄을 서기도 했고 높은 층에 있는 투표소에 가기 위해 여러 명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기도 했습니다. 한 50cm 정도 뛰셨으려나? 네. 그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일부 투표소에선 맨손으로 비닐 장갑을 나눠주는 등 위생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이태용입니다.